네, 오늘의 증권사 키워드 바로 콘서트입니다. 하이브에 대한 리포트가 올라왔네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리포트고요. BTS가 서울 오프라인 콘서트를 재개했죠. 다녀오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이에 따라 하이브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공연 재개로 단순 티켓뿐만 아니라 이에 수반하는 간접 매출 역시 동반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봤는데 목표 주가를 46만 원으로 제시했습니다. 리포트 분석해보도록 하죠. 네, 하이브에 대한 내용이 올라왔는데 리포트 제목도 참 재밌습니다. 군대에 다녀온 거나 다름없는 2년 6개월 만의 콘서트. 또 재밌었던 부분이 리포트를 보면서 이 아미밤이라고 아세요? 저는 사실 아미팬은 아닌데 주변 아미팬 진짜 많더라고요. 아미밤이 18억 정도 매출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는데 대단하네요. 지금 그만큼 콘서트를 가게 된다면 당연히 흥을 돋구기 위해서 콘서트 봉을 흔들어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콘서트를 가게 된다면 아미 봉을 많이 사게 됩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수익성, 추가적인 수익이 나타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뭐 그뿐만 아니라 일단 오프라인 콘서트가 진행을 하게 된다면 예. 아미봉뿐만 아니라 뭐 굿즈라든지 MD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아티스트들의 그 손민수템 네. 또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실적 기대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BTS가 2년 6개월 만에 오프라인 콘서트를 개최를 하게 되면서 실적 성장세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그리고 12일, 13일 그리고 세 차례에 걸쳐서 진행을 했는데 온라인과 오프라인 콘서트를 함께 진행을 하는 하이브리드 콘서트입니다. 기존 엔터사의 주력 매출원이 오프라인 콘서트였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시대는 오프라인 콘서트가 진행을 하지 못하게 되면서 그에 대한 걱정이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하면 온라인 콘서트에 대한 실적 증가세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네. BTS의 경우에는 2020년에 진행한 온라인 콘서트의 경우에도 500억 원대의 매출을 달성을 했습니다. 이번 콘서트는 3일밖에 되지 않지만 온라인 콘서트도 진행을 하고 오프라인 콘서트도 함께 진행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에 대한 실적 추가적인 성장세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뭐 앞서서 설명한 것처럼 MD라든지 굿즈에 대한 판매분도 있고요. 예. 더불어서 콘서트 티켓을 쟁취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아미분들이 또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진행을 하고 있지만 싸워야 하는 건 전 세계의 아미다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콘서트의 티켓을 쟁취하기 위해서는 유료 팬클럽에 대한 가입 을 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팬클럽에 대한 가입자 수가 증가를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실적도 나타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도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방역에 대한 부분도 완화가 되고 있고요. 일상적으로 회복이 되고 있다 보니까 그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부 행사라든지 기업의 행사에 대한 기대감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행사 부분에 대한 실적 성장세도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단점이 BTS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앨범 판매량을 보면은 그 의존도를 조금 낮췄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세븐틴이나 엔하이픈 같은 그 후발 보이그룹들의 팬덤이 증가를 하면서 그에 대한 부담감을 완화를 시켰습니다. 그 의존도만 80%에서 60% 정도로 감소를 했다 보니까 BTS가 군대를 가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다른 그룹들이 채울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도 나타나고 있고요. 4분기 앨범 판매량만 뭐 굉장히 많이 나타났습니다. 세븐틴 같은 경우는 213만 장 그리고 엔하이픈은 130만 장을 채우게 되면서 계속적인 성장세를 나타낼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 더불어서 아티스트에 대한 라인업도 계속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산하 레이블을 통해서 올해 새 걸그룹들이 데뷔를 할 예정이다 보니까 신인 모멘텀도 존재하고 있다고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타카 홀딩스에 대한 지분을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기대감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타카 홀딩스는 뭐 유명 아티스트죠. 저스틴 비버나 뭐 아리아나 그란데가 소속되어 있는
기업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마스크를 쓰지 않는다고 합니다. 실내에서 마스크를 쓰는 게 금지가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도 먼저 반영이 되고 있고, 그리고 2월에 그 트와이스가 미국 오프라인 콘서트를 진행을 했는데 그것처럼 BTS도 미국 콘서트에 대한 기대감도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해외 콘서트에 대한 기대감도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그에 대한 실적 성장세도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더불어서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존 아티스트의 IP를 활용해서 다양한 사업을 진행을 하는데, 우선 1분기 같은 경우에는 뭐 웹툰이나 웹소설 같은 사업을 출시를 했고요. 2분기에는 게임 사업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저는 그 1분 네이버 웹툰을 좋아하는 편이어서 네. 웹툰을 한번 봤었는데요. 그래서 상당히 재밌게 봤습니다. 일단 다른 뭐 저는 아직 아미는 아닙니다. 네. 아미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웹툰에 좀 재밌게 봤다는 측면에 봤을 때 일단 추가적인 그 성장세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팬들이 유입될 수도 있겠네요. 네네. 뭐 그걸 통해서 다른 팬들이 이제 추가적으로 성장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거에 대한 기대감도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더불어서 NFT에 대한 기대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플랫폼을 통해서 NFT 사업을 추진을 할 것으로 예정을 하고 있는데, 일단 플랫폼을 위버스를 바탕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버스도 이제 블랙핑크라든지 해외 유명 아티스트들을 입점을 하게 되면서 가입자 수도 증가를 하게 되면서 성장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편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위버스를 통해서 내가 좋아하는 아이들의 뭐 사진 NFT라든지 관련해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에 대한 기대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뭐 두나무와 합작 범인을 설립을 하게 되면서 그에 대한 NFT 사업 모델을 확장을 하게 됐다는 기대감도 나타나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실적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좋습니다. 주가 차트상을 봤을 때 지난 하반기에 하이브의 주가 고공행진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주가가 굉장히 네. 크게 상승을 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약 35% 정도 주가가 눌리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아무래도 오미크론이나 델타 등 굉장히 다양한 바이러스로 인해서 그 콘서트에 대한 부담감이 좀 크게 나타났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4분기보다 앨범에 대한 판매량이라든지 콘서트에 대한 실적 개선세가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그에 대한 기대감, 실적적인 기대감이 크게 나타날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할 수가 있겠고요. 네, 결국 BTS와 관련된 본 사업에서도 실적이 계속 개선될 것이고, 여기다 신사부 NFT나 웹툰까지도 좋은 긍정적인 효과를 좀 기대해 볼 수 있다.